구독할 사람 여기부터라. 플레르TV 구독 버튼 한 번씩 꼭꼭 눌러줘. 여보, 이제 곧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아기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요? 우리 불살공주랑 비슷한 이름으로 지을까요? 아, 그건 좀... 그 풀살공주랑 비슷한 이름보다는 그래, 은공주 어때요? 은공주. 은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언제나 돋보이는 은공주. 허허허, 괜찮지 않나요, 여보? 우리 은공주의 탄생을 맞이해서 모여주신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 나는 풀살공주라고 하고 오늘은 내 동생이 태어났어. 우와, 애기다 애기. 너무 신기해. 나는 궁에서 아기를 본 적이 이번이 처음이야. 이제 나한테 가족이 한 명 더 늘었네. 우리 자상한 아빠랑 새로 들어온 새 왕비님이랑 그리고 내 동생. 자꾸 아기한테 가까이 가지 마라, 풀살공주. 아, 알겠습니다, 왕비님. 맞아, 아기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마 아주 조심히 보호해야 할 거야. 아가야, 은공주야, 내가 앞으로 엄청 잘해줄게. 아주아주 잘 놀아주고 착한 그런 언니가 될게. 우리 풀살공주 아주 착하구나. 아하하, 그렇죠. 여보, 당신 닮아서 풀살공주가 아주 착해요. 앞으로 은공주는 저한테 맡겨주세요. 히히. 나한테 동생이 생기다니,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날이야. 내 동생한테 어떤 거 줄지 미리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런 장난감들 같은 거는 진짜 다 이제 줘야 되겠어. 나랑 같이 놀기도 하고 말이야. 완전 신나. 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나는 불살공주라고 하네. 화려한 궁궐에 살고 있는 난 비살공주라고 하네. 친구는 없지만 외롭지 않은 걸, 언젠간 찾아올 멋진 그날이 있다네. 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나는 불살공주라고 하네. 화려한 궁궐에 살고 있는 난 불살공주라고 하네. 너무 신난다. 오늘을 꼭 기억할 거야. 오늘은 내 동생 은공주의 생일이니까. 앞으로는 생일 파티도 내가 직접 해줘야지. 아, 그러면 오늘은 피곤하니까 이만 가서 자야 되겠어. 우리 불설공주 자고 있니? 아버지다. 아버지가 놀러 오셨네. 아, 아버지 아버지, 저 안 자요. 왜요? 우리 불살공주가 좋아하는 사과 가지고 왔지.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과.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과 잘 먹을게요. 우와, 맛있게 생겼어. 사과가 완전 빨갛게 익었네. 맛있겠다. 그래, 그러면 사과를 여기에 놓고 앞으로 매일매일 하나씩 먹어야지. 사과 너무 오랜만에 먹어. 아, 얼마만에 먹어보는 사과냐. 어쨌든 오늘은 일단 자야겠어. 졸리니까. 아니, 우리 은공주가 태어났는데 도대체 풀살공주를 왜 챙겨주는 거야, 도대체? 풀살공주보다 우리 은공주를 먼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나도 사과 좋아하는데, 하여튼 풀살공주만 챙겨준다니까. 아유 참, 질투나 질투나.
오늘도 좋은 아침. 아, 은공주 보러 가야겠다. 내 동생 은공주. 사과 하나 먹고 가야지. 랄랄랄랄라, 내 사과. 어? 어, 뭐야? 내 사과 어디 갔어? 분명히 내가 여기다가 뒀는데. 어, 곰곰이 생각을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히 여기 두고 잤는데. 누가 갖고 갔나? 어, 잠깐만. 누가 갖고 갔다면은 내 방에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 사람은 우리 궁에 딱 한 명인데. 혹시 세왕비님? 이, 정말? 맞아. 저번에 지나가다 듣기로 세왕비님도 사과를 엄청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내 사과를 훔쳐간 거야? 정말 이대로는 궁에서 못 살겠네, 못 살겠어. 진짜 내가 궁을 나가던지 해야지. 어휴, 아버지한테 가서 한번 말씀이나 드려볼까? 아버지가 엄청 섭섭해하시긴 할 텐데, 지금부터 나가 살겠다고 그러면은 말이 안 되나? 에이, 몰라. 나는 나가서 살면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맨날 세영비님이 나를 괴롭히니까 말이야. 내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매일같이 내 방에 들어와서 몰래 저렇게 사과나 맛있는 거나 내 물건들 하나씩 가져가. 정말 안 되겠어. 나 그냥 가출해버릴래. 오늘 먼저 짐을 싸놔야 되겠다. 가출은 언제 하지? 한 일주일 뒤에 할까? 아니면 바로 내일? 아, 짐 싸기 힘들다. 회설공주, 일어나봐. 어, 무슨 소리지? 뭔가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지?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 어, 누구지? 어? 어, 저분은 나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혹시 어머니? 어, 말도 안 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얼굴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딱 봐도 느낌이 뭔가 내 어머니인 것만 같아. 회설공주, 엄마가 일찍 가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말이 있단다. 뭐냐면, 너는 여왕이 될 운명이니까 반드시 여왕이 되는 시험에 응시를 해야만 해. 알겠지? 어,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근데 저 세영비님 엄청 싫어서 여기 살기 싫은데 오늘 가출하려고 했거든요. 불설공주, 네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엄마는 정말 기뻤어.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는 시간이 없어서 이만 가볼게. 아까 했던 말 꼭 명심해야 된다. 어, 하지만 어머니 어, 뭐지? 어머니는 어, 꾸꾸미였네. 분명히 우리 어머니였는데 어떻게 된 일이지? 그리고 내가 여왕이 될 거라고? 나는 여왕이 될 생각이 1도 없는데 큰일이네. 어휴, 오늘 이사 가려고 짐 조금 싸놨는데 이거 참 어떡하면 좋아. 불설공주 방이 이게 뭐니? 당장 이리 와봐. 어, 이 목소리는 세왕비님. 아, 또 내 방에 마음대로 들어오셨네. 아, 네, 세왕비님 안녕하십니까. 아니,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집에 먼지가 많아? 청소는 하고 사는 거니? 그리고 쿵도 한번 청소를 해야 되는데 참. 사실 가출할 생각이, 아 맞다, 이건 말하면 안 되지. 아, 그냥 뭐 좀 정리해야 돼서요. 다시 정리할 거니까 걱정 말고 안녕히 가세요, 세영비님. 아니, 어떻게 왕비인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너 그러다 천벌받는다. 그리고 우리 딸 은공주한테는 얼씬도 하지 마라. 어, 네? 은공주한테 얼씬도 하지 말라니, 제 동생인데요? 어머머, 너 진짜 웃기는 얘기한다. 은공주가 왜 네 동생이니 내 딸이지. 아무튼 접근 금지야, 접근 금지. 하지만 은공주한테도 제가 있는 게 더 나을걸요? 왜냐면 궁엔, 어, 뭐야, 언제 나갔어? 에이 참. 저 여보, 아무래도 풀설공주가 몰래 은공주한테 와서 자꾸 때리고 가고 괴롭히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풀설공주가 그럴 리가 없는데. 원래 자식은 부모가 모르는 거라고 했잖아요. 분명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고,
쿵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 많이 하던데요. 아무래도 질투를 하는가 봐요. 아, 그러면 내가 풀설공주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럴 것까지는 없고요. 뭐 얘기까지 그냥 뭐 알아둬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말이었어요. 안녕, 나는 풀설공주라고 하고, 우리 어머니의 말씀대로 난 여왕이 될 생각은 없었지만 일단 여왕 시험에 응시는 했는데 붙었지롱. 너무너무 잘 됐지. 그냥 또 막상 공부해서 합격하고 그러니까 기분은 좋더라고. 아, 근데 마지막에 나와 함께 남은 사람은 누구려나? 아, 어디 보자. 나만 늦었나? 얼른 가봐야 되겠다. 저 왔습니다. 어? 남은 사람은 동생이었잖아. 은공주. 은공주는 내 동생인데 어릴 때부터 세왕비님이 절대 같이 놀지 못하게 해서 잘 몰라. 그냥 얼굴만 지나가다 보고 제대로 얘기해 본 적도 없어. 물론 그만큼 아버지랑도 사이가 나는 많이 안 좋아졌고, 아버지는 어느 날부턴가 나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시기 시작했거든. 동생한테 못되게 하지 마라, 언니는 언니로서 잘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어쨌든 이 여왕시험을 치르고 나면은 나는 당분간 궁에서 좀 쉴 생각이야. 아니 뭐 이건 딱 봐도 우리 은공주가 1등이고 흥공주가 여왕인데, 참 풀설공주랑 붙게 되다니. 풀설공주 쟤는 도대체 공부를 얼마나 했길래 이 여왕 후보 자리까지 온 거야?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여왕 후보에 오른 사람은 바로 은공주와 풀설공주입니다. 이제 여왕을 가리는 최종 시험을 치르겠습니다. 뭐 우리 은공주는 다 잘하니까 무조건 우리 은공주가 되겠지.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해보시오. 이 세상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서 그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허허허, 그럼 도대체 누가 은공주를 싫어하겠어. 우리 은공주는 얼굴도 이쁘지, 마음씨도 이쁘지, 모든 게 완벽한데 나 닮아서. 허허허. 저라면 상대방이 저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노래를 해보겠습니다.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지금 이 순간이 꿈이라면 살며시 너에게로 다가와 모든 걸 고백해. 저는 제가 직접 만든 곡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불러볼게요. 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나는 불설공주라고 하네. 화려한 궁궐에 살고 있는 난 불설공주라고 하네. 친구는 없지만 외롭지 않은 걸, 언젠간 찾아올 멋진 그날을 위해. 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나는 불설공주라고 하네. 화려한 궁궐에 살고 있는 난 불설공주라고 하네. 와, 역시 여왕은 풀설공주님이야. 누가 봐도 여왕은 풀설공주님이지. 내가 원래부터 여왕이 되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막상 결과 나올 때 되니까 좀 떨리긴 하네. 만약에 여왕이 되면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여왕이 돼야지. 이제 결과가 나오려나? 한번 가보자. 지금쯤이면 투표 결과가 다 나왔겠지. 아, 떨려. 그 어느 때보다도 떨린다.
아버지 혹시 투표 결과 나왔나요?